왜 무슨 현안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. 이거 무슨 뭐 낭송에 듣는 자리도 아니고.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런 소리가 큽니다.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. 거기서부터 시작할 줄 알았어요. 한마디 사과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? 총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?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? 검찰이 이렇게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검찰개혁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?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,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, 또 뭐 있었습니까?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 징계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?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? 도대체 국민들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검찰이 언제부터 국민을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오로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?